주식 시장이 더 추가로 하락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왜냐면은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그 정도. 대표님도 그 전업 투자자시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 투자 성적 혹시 어떠셨습니까? 작년에 투자 성적을 보면은 크게 수익도 나지 않고 손실도 나지 않는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셨길래 크게 수익이 안 난 거는 다 공감이 가는데 크게 예. 손실이 안 났다고 하셔서. 아,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할 때 네. 이제 꾸준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모아가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만 이제 약간만 반등을 해도 네. 손실이 많이 조금 없어지는 약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꺼번에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좀 꾸준히 이제 주식을 사모으는 스타일이라서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한국 이란 미국 증시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최근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힘들죠. 네. 힘든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중에 뭐 자금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미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 수준이 되고 우리나라도 거의 기준금리가 이제 3% 중반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출금리도 이제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그러니까 총수요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가치가 주식보다 훨씬 높았던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증시를 우리가 점검한다라고 하면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힘들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올해 한국 증시는 좀 굉장히 1월과 2월까지는 이제 좀 급반등 많이 하긴 했잖아요. 네. 급반등한 이유는 뭐고 지금은 그러면 주식 좀 사도 되는 타이밍인지 어떻게 보세요? 급반등을 한 이유는 이게 참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이게 현상인데요. 네. 이제 현실 경제는 너무 힘들거든요. 네. 이제 현실 경제는 너무 힘들고 현실 경제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금리가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총 수요가 감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투자된 자산들은 전부 다 하락을 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월급은 이제 뭐 비슷한데 이자는 올라가고 네. 그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네.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이 4.75까지 기준금리를 올려버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준금리가 과연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준금리가 거의 지금 4.75라는 건 5% 정도 수준인데 과거에 닷컴 버블일 때도 네. 그 기준금리가 거의 5%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4.75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6에서 7%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 상단이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네. 이제 4.75에서 올려봐야 5.5 정도 수준이다라고 네. 시장은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미 금리를 딱 올려봤는데 생각보다 신용 위험이라든지 신용 경색은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힘들긴 하지만 버티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전에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강달러,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라가면은 수익이 날 다양한 상품들에 돈이 몰렸다가 이제 여기에서 더 이제 기대 수익률이 뭐 1%가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강달러의 어떤 이 돈들이 이거는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것들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뭐 대한민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제 일본에 많이 저평가되어 있던 그 전에는 워낙에 이제 강달러가 이제 대세다 보니까 일단 달러에 자금이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분산이 쫙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지 못할 거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돈이 분산이 되고 있긴 한데 앞으로 상황은 워낙에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서 좀 네. 조심조심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주식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데? 올해 주식시장 전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물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물가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상황만 봤을 때는 주식 시장이 더 추가로 하락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왜냐면은 지금 이미 100명 중에서 30% 정도가 시장을 떠났습니다. 주식 시장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30%가 주식 시장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100이면은 30명이고 1000명이면 300명이 이제 떠났고 주식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가로 하락하기에 좀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가 높잖아요. 결국 주식 시장이 크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총 유동성이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올해 이제 주식 시장을 전망을 하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약간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왜냐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 물가가 이제 눈에 띄게 잡히기보다는 계속해서 연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한 1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파월이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좀 잡힌 것 같다. 디스인플레이션도 언급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시장마다 이게 계속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금리를 지금 이제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좀 상승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되려면 결국 기준금리가 4 밑으로는 좀 내려와야지만이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4.5나 4.75나 5나 5.5나 다 똑같다. 그냥 어차피 높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금리가 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4 밑으로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약간 이제 먼저 속단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 네. 지금 이제 막 기준금리를 4.75로 올렸는데 네. 이번에 미국 고용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안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5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막 4 밑으로 떨어지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도 일단은 굉장히 큰 어려움은 잘 지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기준금리를 지금 거의 제로금리 0.25에서 4.75까지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나 신용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은 고용이 좋은 상황이니까 어려움은 지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네. 고금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좀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물가랑 어떻게 보면 금리 부분에서는 좀 이제 2023년에는 더 이상 증시에 부담이 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사라진 것 같다고 하지만 네. 아직 이제 대표님께서는 여전히 여기서 부담감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금리가 높게 되면 요즘에 이제 제가 주식시장을 늘 지켜보면 외국인 완전히 위주의 장세거든요. 네. 외국인 위주의 장세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어떤 여유를 갖고 있는 투자 주체는 외국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것도 이제 미국은 기축통화잖아요. 네.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떤 금융기관이라든지 개인도 그렇고 이 고금리에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기보다는 약간은 긴장을 해야 되지 않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전히 이제 물가랑 금리는 리스크가 좀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럼 예. 올해 좀 긍정적인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이슈는 네.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신용 위험이나 어떤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존재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네. 현실 경제는 조금 힘이 들 수가 있고 결국 주식이 크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력은 조금 없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럼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예. 위로 굉장히 치고 올라가는 그림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예,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시장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뭐 3% 중반이 미국 기준금리가 3% 중반쯤 돼야 어떤 유동성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밀어줄 수가 있는데 기준금리가 왜냐하면 4.75라는 거는 대출금리로 쳤을 때는 거의 1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 말고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어떤 제로금리 어떤 그런 폭발적인 상승세는 좀 저희가 네.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올해 유망세트 어딥니까? 아까 딱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점은 찍은 것 같아요. 네. 저점은 찍은 것 같은데 폭발적인 상승세는 약간 우리가 기대하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성장주보다는 실적주가 고금리 시대에 버틸 수가 있거든요. 네. 결국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리고 부채보다는 자기 자본이 좀 많은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빚이 많은데 만약에
매출이나 영업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은 고금리가 됐을 때 네.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뭐랄까 미래가 기대가 큰 성장주를 투자하기보다는 네. 지금 뭔가 실적주 위주로 주식을 역시나 꾸준히 네. 사모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실적주는 좀 어떤 것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 그러니까 네. 기대심보다는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로 쳤을 때는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 그 정도. 예, 그 정도가 있겠네요. 자, 그럼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워낙에,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고, 네. 이번에도 이제 영업이익이 줄긴 했지만, 매출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다른 회사보다 좀 더 유리한 게, 네. 자기 자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그러니까 결국 자기 돈이 거의 한 250조에서 300조 정도 되고, 부채가 한 100조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고, 자기 자본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반도체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감산하지 않겠다. 그리고 투자 계획도 그대로 계획대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은 다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자본의 어떤 체력의 차이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좀 다른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도 있고 스마트폰도 팔고 네. 약간 이제 비즈니스가 약간 다각화돼 있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RAM이 10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더 클 수 네.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투자하면 삼성전자보다 이제 변동성이 네. 반도체 가격에 비해서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이 투자할 때는 사실은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은 게 이제 좀 주식을 투자하기 좀 편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변동성이 좀 작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김작가TV 몇 번 나오셨잖아요. 예. 제가 그럼 직구진 질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워낙 또 대용주라서 좋게 삼성전자가 또 우리나라 시가총 1위니까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대표님이 전에 나오셨을 때도 예. 삼성전자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높을 때도 좋다고 하셨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다고 해. 예, 예. 도대체 삼성전자는 언제 안 좋은 거죠? 늘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제 투자를 좀 오래 이제 동안 하면서 지켜보면, 과거에 우리가,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중국이 양적 성장이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보면은, 예를 들면은, 포스코가, 네.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올라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때 우리가 그 중국의 양적 성장을 할 때 굉장히 수혜를 받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양적 성장할 때는 산업의 베이스가 뭐였냐면 철강이었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가 철강이 있다 보니까, 철을 잘 만들다 보니까, 철을 잘 만들면 뭘 잘할 수 있냐면은, 철을 잘 만들면은 건설을 엄청 잘해요. 거기에다 큰 배도 잘 만들고 조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건설도 발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이런 것들 이제 큰 어떤 철을 산업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철을 잘 만들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포스코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올라갈 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거의 50배에서 100배까지 올라갔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소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건설을 하는 예를 들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때 이제 두바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거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10,000원에서 50만원까지 올라갔고 근데 그런 양적 성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죠. 왜냐면은 뭐 지구라는 이 환경이 유한하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집을 짓고 도로를 닦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과연 미래에는 어떤 산업이 발달을 할까라는 관점을 보면은 저는 과거의 어떤 철강의 이런 베이스가 된 것처럼 앞으로는 어떤 산업이 발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앞으로 어떤 산업에 많은 인력들이 고급 인력들이 몰릴까 열심히 일하는 인력들이 모일까라고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IT 기기라든지 뭐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든지 결국은 이제 스마트한 기기를 이제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산업의 베이스는 뭐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그 산업의 소재로 쓸 수 있는 베이스는 반도체가 있어야지만이 뭐 플랫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를 만들 수 있고 뭐 인공지능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늘 지금도 뭐 AI, 뭐 챗봇 같은 게 유행하지만 그것도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모든 어떤 베이스가 이제 반도체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산업이 앞으로 어디로 발전할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예측이 아니라 상식선에서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가 무겁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발전했을 때 아까 네. 포스코가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갈 것처럼 삼성전자도 미래 산업이 발달할수록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네. 없으니까 올라갈 것이면서 근데 여기 베이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두 배, 세 배 올라가면은 사실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런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건설사가 훨씬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플랫폼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 반도체를 가지고 이거를 응용해서 뭔가를 엄청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뭔가 굉장히 그 시장에서 고수익을 낼 만한 종목을 사실은 이제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위험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재를 대는 어떤 반도체 회사를 기본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좀 좋은 네.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얘기하시던 자동차는요? 현대차, 뭐 기아가 있는데. 자동차는 요즘에 이제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실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독일 3사로 비교를 했을 때 특히나 이제 내연 기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역사가 짧다 보니까 독일 3사가 훨씬 더 이제 프리미엄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전기차 이제 테슬라가 이제 선두 주자로 가면서 저희가 전기차가 엄청나게 이제 발달을 해가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배터리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이 배터리를 이제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포진해 있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에서는 사실은 독일 3사의 프리미엄이 그렇게 이제 과거보다는 좀 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전 세계 판매량 3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고 배터리를 잘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 기아차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현대차 기아차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20조 수준, 20조까지는 안 났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났거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정말 글로벌 회사잖아요. 굉장히 큰 네. 회사인데 1년에 영업이익이 한 40조거든요. 네. 근데 현대 기아차가 합쳐서 영업이익이 20조가 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충분히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철강은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장성을 많이 생각할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공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철이 이제 워낙 이제 전통적인 산업이고 포스코가 철을 엄청나게 잘 만드는데 다른 글로벌적인 이 철강 업체도 철을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철강 업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긴 하나 과거보다 이제 성장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공급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철이라는 거는 이제 한 번 그 공장이 돌아가면은 네. 그 한 번 이제 그 고로를 뜨겁게 달구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없고 일단 한 번 돌아가면 계속 네. 이제 철을 녹여야 돼서 네. 끊임없이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이 계속 그래서 이제 많아지는 상황인데 결국 철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성장성 측면보다는 네. 좀 이제 안정성 네. 위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2차 전지는 좋게 보는 섹터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2차 전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이렇게 그 2차 전지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발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가격의 문제인데 그렇죠. 가격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니까 성장성이 큰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늘 거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위험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로 예를 들어 드리면은 네. 네이버가 가장 높은 가격이 한 40만 원 후반대였었는데 그때 시가총액이 거의 80조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네이버는 1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1조 2천억, 1조 3천억 이렇게 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퍼로 쳤을 때는 거의 80배 수준이었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12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1년에 버는 돈이 사실상 아직은 2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성이 충분히 주식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성장성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대가 조금만 기대가 못 미치면 또 주식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은 산업이 성장하는 거 너무 확실하지만 이미 그 가격을 좀 주가에 어느 정도 가져온 것 같다. 예, 지금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나 네.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네.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지금 퍼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네. 이거는 굉장히 고성장 주식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